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정거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츄파춥스 같은 거를 가져다 주신 특별한 게스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저는 고대 운동을 한국에 보급하고 있고요. 방망이가 메인 운동이어서 방망이 덕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고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대 운동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대 운동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고대 운동은 인간이 수렵 채취 생활 할 때부터 기원전부터 했던 운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고대 페르시아 전사들이 힘의 기원을 찾기 위해 했던 운동이다. 이건 메이스벨이라고 합니다. 예. 페르시안 밀. 아, 예. 페르시안 밀. 네. 예. 쉐나. 쉐나. 예. 저 영상에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좁은 그 동그란 공간에 동그랗게 모여서 리듬에 맞춰서 이 배밀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죠? 네. 막 아아아아아아 이런 그 이슬람권에 가면 들리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 그 음악에 맞춰서 아아아아아 하다가 막 그러면 한번 쭉쭉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산다도 원래 완만 온도터스터쇼 주셨잖아요. 네. 보통 좀 센 사람들은 네. 몇 킬로로 보통 한 메이스벨 기준으로는 48킬로 정도. 네, 그 정도 휘두르면은 아, 네, 세다. 좀 친다. 아, 네, 좀 친다. 좀 친다. 네. 이게 48킬로인가요? 네, 아 이거는 32킬로. 아, 오늘은 제일 무거운 게 32킬로인가요? 네. 48kg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아, 네네네. 차에 실리지가 않더라고요. 요거 네. 저희가 해보고 다음에 되면, 잘하면 다음에는 이제 가서. 네, 네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지금 이 보시는 15kg가 네. 시합용 무게예요. 네. 아. 네, 개인전 시합용 무게고, 네. 이걸 좀 내가 한 쉬지 않고 몇 분 네. 정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좀 친다? 네. 이렇게.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그냥 어떤 거 먼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순서를 네. 쉐나를 먼저 할 거고요. 쉐나를 먼저. 네. 쉐나를 하면서 방망이에 필요한 움직임을 먼저 학습을 할 거예요. 아, 간장님이랑 같이 쉐나부터 몸풀기 먼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이걸로 주로 푸쉬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딱 지금 이 손잡이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건 검이에요, 검. 휘두르는 검이에요. 근데 검으로 푸시업을 해요. 왜 검으로 푸시업을 하냐면 칼과 방패를 든 상태에서 대규모 육탄전이 벌어지면은 엉겨붙잖아요. 네. 밀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대로 미는 거예요. 아... 그래서 푸시업을 이걸로 한 거예요. 아... 자,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위치여야 돼요. 네. 그 위치에서 다시 얹고 자, 이와 동시에 이제 목의 힘을 최대한 뺄 겁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이 기술 세 카운트 할 때 최대한 팔 힘 빼고 헤엄치듯이 살랑살랑 물속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생략하는 수준입니다. 바로 페르시안 밀 가볼게요. 네. 페르시안 밀로. 이건 페르시안 밀이라고 하고 뒤에 밀이 방망이란 뜻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두 개 다 약간 이제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진지한 운동 만들고 앞에, 가슴 앞에 착지 시켜주세요. 네,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 얹어진 느낌이잖아요. 네. 얹지 않고 앞에 살짝 기대는 느낌이 나죠. 네. 그럼 정말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 봐도 돼요. 왼발 턴! 턴! 맞아요. 턴이 확실하게 돼요. 잡고 목 뒷덜미 뒷덜미 전진! 전진! 손은 미리 딱 대놓고 이런 식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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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활용해서 방망이 이제 휘두르면 됩니다.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손부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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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살라기라고 해. 네. 처음에 했던 거는 샤모크. 느리게 하는 거고 지금은 빠르게 하는데 이거는 뜻을 풀이하면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저 원래 하던 리듬이 이거거든요. 네. 이거죠. 자,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원, 투, 원, 투 이런 느낌이죠. 이걸 좀 더 빠르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 네. 제가 먼저 한번 살라기. 살라기로. 네, 살라기. 살라기. 첫 번째. 네, 천천히 시작하셔도 돼요. 첫 번째 했던 거. 자. 네. 원, 투, 쓰리, 포. 이거 있죠? 네, 이러다가. 둘. 괜찮으세요? 아, 제가. 아, 잠깐만요. 괜찮아요? 아, 이거 뭐, 콩소리가. 아, 이거 뭐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아, 벌써 겁나는데. 그래서, 하나, 둘. 아, 하나. 방금 맞았거든. 방금 맞았거든. 아니, 방금 맞았거든. 머리 맞았거든. 자, 일단 천천히 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 이거 얼굴 박살나겠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살라기. 이런 식으로. 네. 와. 아, 진짜 멋있다. 네. 네, 맞아요. 처음은 흔들어 놓고. 어, 근데 무서운데?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할 때는 너무 무겁다면은 사실 보조로 해주는 게 좋아요. 올려주는 거. 아, 저는 사실은 보조 같은 건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이 패디션 패디션 비싼 거잖아요. 네. 이거 비싸니까 이거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좀 해주. 네. 네, 보조를. 네. 보조를 해서, 네, 네. 자, 이렇게, 오씨, 양쪽 오씨, 어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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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가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운동 쓰지 않았지만, 오, 근데 힘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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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한 팔로 해보세요. 한 팔로 해보세요. 한 팔로. 한 팔로는, 네. 여기서.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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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오! 이 두 개를 딱 드는 순간, 야, 이건 보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그런 느낌이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보조, 보조 필요해요? 페르시안 밀이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무거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 비싼 것 같아, 이거. 어? 아, 와. 힘으로. 힘으로. 와. 아. 와. 아. 와. 근데 이거 15kg는. 예. 이거 관장님밖에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오, 그래요? 제 아내가 체중이 이제 50kg 안 네. 되거든요. 근데 한 팔로 해요. 그 정도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워치기 잘 쓰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 거죠. 똑같아요. 약간 오기도 아, 생기면서 맞아요. 약간 네. 그런 그렇죠? 네. 아령으로는 25kg 드는데 와, 네. 15kg 네. 못 든 게 조금 그렇네요. 네. 아, 일단 페르시안 밀 15kg까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15kg 해봤는데 조금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아, 근데 보통 그 넘기려는 그 용기가 사실 없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악으로감으로 전진. 아, 레슬링 전진이거든요. 무조건 전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 기세가 사실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악망이 휘두른 걸 가지고 레슬링에 써먹는 거죠. 네. 인도도 마찬가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운동이 돼버리면 보통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른 운동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합이 맞아야 네, 돼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게. 고대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레슬러들한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쓰시는 기술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요? 레슬링? 너무 한지 오래됐는데. 아, 근데 해볼게요. 해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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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정말 정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 연습이라 생각하고. 오, 그립이 달라요. 네, 연습이라 지금. 생각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좀 물을 먼저 내요. 네. 오, 오. 오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오, 진짜 빠르신데요? 맞아요? 와, 잘하시네! 하나만 엄청 잘하시네! 하나만 더 하면,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팔 한 팔 어떻게 잡더라? 네. 이렇게 두 팔 한 팔 네. 잡고. 명숙이? 네. 이거, 안 되네요? 아, 제가 손을 놔버렸네. 다시, 다시. 여기서 자, 그 잡고. 잡고? 네, 잡고. 한 번 끌었다가 그대로 머리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이거네, 이거네. 네. 아, 맞다. 이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잘하시네! 레슬링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2년 반 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레슬링 그냥 이 고대 운동 때문에 관심만 있으신 줄 알았어요. 레슬링 하셨던 것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사실은 실력일 줄. 아, 아닙니다. 이 정도 기술 쓰시는 거면 사실은 좀 재밌게 레슬링 네, 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재밌게 지는 수준? 아,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네.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장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사실 백인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좀 받아주시고 또 영상까지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뭐라고 하죠? 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아,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인연이 돼서 관장님이랑 고대 운동도 같이 하고 제가 또 레슬링도 또 배우러 오고 아, 예,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고대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관장님 홈페이지나 네, 네 그런 정보들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